2016년 8월 23일 방송된 이 프로그램에선 어린이들이 낯설게 느낄 만한 표준어가 등장합니다. 애니메이션에는 피카츄로 돼 있지만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피카츄로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피카츄 외에도 캐릭터 이름에 대한 문제제기가 또 있습니다. 팽돌이가 팽볶음이라고요? 이것은 닭도리탕을 표준어로 인정해달라며 국립국어원에 저항하는 세력, 일명 도리스탕스의 패러디 용어입니다. 이들은 단어에 도리만 들어갔다 하면 닥치는 대로 볶음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레브라도 리트리버는 레브라 볶음트리버가 되었고, 아기가 고개를 볶음볶음한다며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심지어 과자 도리토스는 볶음토스로 부르겠다고 합니다. 논란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알아봤습니다. 1980년대, 닭도리탕에 대한 문제제기가 신문에 나왔습니다. 닭을 일본어로 도리라고 하는데 음식점 간판에 닭도리탕이 있는가 하면, 1992년까지는 여러 언론에서 닭도리탕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서울대 국문학과 교수가 닭도리탕을 자주 먹는다는 내용의 기사도 있습니다. 문화부와 국립국어연구원이 닭볶음탕으로 바꾼 것은 정확히 26년 전의 일입니다. 지난 2012년 소설가 이회수 씨는 닭도리탕이 순 우리말이라고 주장했고 점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도리스탕스의 주장 하나, 순 우리말 도리다에서 온 표현으로 닭을 도려 만든 탕이란 뜻. 도리스탕스의 주장 둘, 볶음과 탕, 조리기법 두 가지가 중복된 표현으로 삼계탕과 형평성이 맞지 않음. 국립국어원의 최근 입장을 찾아봤습니다. 일본어의 관련성을 찾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이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다만 닭도리탕을 고유어로 보는 의견 역시 완전히 불합리한 것은 아니고 양측 의견 모두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는 점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닭볶음탕이 맞다고 강경하게 대처했던 과거에 비해서 논란을 인정하는 다소 열린 태도가 눈에 띕니다. 하지만 짬뽕을 잠봉이라고 하지 않듯이, 지난 2011년 짜장면을 방송에서도 짜장면이라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당시 국립국어원은 언어생활에서 많이 사용되지만 표준어로 인정되지 않은 단어를 꾸준히 검토한 결과 짜장면과 자장면을 복수표준어로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도리스탕스는 뜻을 이룰 수 있을까요?